내가 올림픽에 몇달 동안 평창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상인들이 너무 열심히 뛰시는 모습 보면 참 좋았는데, 그때 당시에 버스가 강릉하고 평창 양쪽에 만 다니게 되면서 중간에 있는 상인들이 굉장히 손님도 안 오고 외국인도 안 와서 힘들었습니다. 우리 올림픽 지역이 여러분도 아십니까? 올림픽 하고 나면 유명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평창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죽었고 상권이, 그리고 지금 인구 소멸까지 해서 어려운 위기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도 역시 올림픽 이후에 그런 가라앉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을 응원하고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가 올림픽 정신과 패럴림픽 정신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주제로 해서 세계문화의 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평창, 강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전시 기간을 이어가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빅토리 코리아 운동으로 해서 10월 31일까지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를 먼저 우리가 평창부터 올림픽 지점부터 살리고요. 강릉, 평창,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어서 정말 전국에 자영업자들 같이 살리는 걸 진행하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같이 응원을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중소상공인들과 그리고 이 멋진 그림을 그리시고 작품을 만들어 주신 아티스트들 분들께도 감사와 응원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패럴림픽 선수단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빅토리 빅토리 코리아. 코리아.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화이팅!